지창욱 씨의 이 눈빛 연기. 글쎄.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었죠. 좋은데. 그렇게 보지 마세요. 바라보는 건데. 지난번 한밤에서도 눈빛 연기를 직접 보여줬는데요. 그 눈빛에 저 무척 설렜습니다. 5분만. 할 수 있다? 할 수 있다? 한밤은 저에게 정말 부끄러움을 주는 방송이 아닐까. 진짜 아, 너무 창피하고. 그때도 한번 하셨지만 사심으로 한 번 더 부탁드렸습니다. 아, 제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쑥스러워서 안 해주시나 했더니 그때 츤데레처럼 달콤한 눈빛을 보여주셨는데요. 저 정말 반하고 말았습니다. 자상한데 매너까지 좋은 지창욱 씨. 입대 전 팬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는데요.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불러드리는 노래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. 지난 3개월 동안 츤데레 노지육으로 쉴 틈 없이 달려온 지창욱 씨. 덕분에 참 행복했었는데요. 군입대를 이제 곧 8월 14일 날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. 아~ 그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지. 네, 어머니하고도 좀 여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어~ 그리고 친구들과도 시간 좀 보내고 통장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또 집이 전세라 네, 그것도 이제 정리해야 되겠네요. 연장을 해야 될지.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. 아, 그럼요. 네. 현실이니까요. 네. 울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? 울지 않으려고요. 아, 막 울고 뭐 아, 막 조금 네. 아, 남자답지 못하네. 이러고 엄청 우는 거 아니야. 한밤이 그날 꼭 찾아가서 창욱 씨 지켜볼게요. 1년 9개월 뒤에는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. 미모 꼭 지켜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킬게요. 네, 나라 지키고요.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웃음꽃을 잃지 않았던 지창욱 씨와의 유쾌한 만남.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